네, 오늘은 용주 선반밭자리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일행들이 매년 찾던 곳인데 선반이 많이 나오던 자리고 작년에 와서는 후두했습니다. 오전에 비가 잡혀 있어가지고 점심 먹고 비가 그쳐서 지금 이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열심히 탐난해서 좋은 난초 있으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엽 같은 잎변들이 나온 자리인데 싹 뽑아갔네요. 없어요. 네. 선반밭자리에 다 왔는데 비가 곧 쏟아질 것 같네요. 깜깜해서 빨리 보고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좋은 난초 있으면 촬영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신 같은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 선반 소심이네요. 이게 선반 밭자리인데, 이야, 세상에나. 기부가 너무 맑아가지고, 소심 같은데 꽃을 확인해보니까 소심꽃이야. 이렇게 까보니까 선반 소심이네.
이야, 참나 이거 미치겠다. 세상에. 세상에나. 가지고 가서 다시 확인해 봐야 돼. 아, 상반수심 이쁘네. 오, 감사합니다. 세상에. 와. 기후가 이렇게 맑아가지고 산반바시기 때문에 꽃을 한번 이렇게 지켜봤는데 너무 하얀 거예요. 그래서 어? 이상하다 그래 까봤는데 수고심이네요. 감사합니다. 생강근이 올라오네요. 이거 보이죠, 이거? 설정.
선반 밭자리인데 생강쪽 하나 구경하기 힘드네요. 올해는 너무 가물어서 그런지 생강들이 안 나와가지고 진짜 많죠. 구경하기 힘드네. 많이 나오던데도 하나도 안 나오고 난초가 없어요. 있는 것도 다 얼어죽고 교체되고 갈수록 난초가 소멸되어 가고 있네요. 미출란도 좀 있었는데 하나도 안 보이네. 미출란도 싹 없어졌어. 야, 비는 올라고 깜깜하고 난초는 한 척도 없고 이야 참. 그전 같으면 이때쯤 이런 부엽 속에서 막 뚫고 올라올 그런 시기인데 지금 날씨가 뜨거운데도 하나도 안 올라와. 이야, 희한하다. 난초가 없어. 어떻게 된 거야?